교감 남사고의 연서 38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8가를 보면 38가 10선 반팔 38 그랬습니다. 10은 선이고 돌릴반 되돌려도 똑같이 8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뜻하는 것이죠. 되돌려도 똑같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8자는 똑같이 8자가 되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다가 읽는 38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양호 역시 38 양쪽이 지키는 곳 지키는 곳 역시 38이다. 지금 남북이 38선을 경계로 서로 지키고 있죠. 무주 주점 38, 없는 수레 주점 38이다.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이 지금 양쪽 정부의 교섭기관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판문점이 있죠. 공동경비구의 판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의 38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삼자각팔 38. 삼자, 삼자, 팔자 각각 38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8 이렇게 읽지 않고 38 이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38이다. 그러니까 북이 지금 그38그 위도 38선에 그 38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선 성태 38 격한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 잉태할 38을 막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38을 막은 것은 이제 동방의 등불, 인류의 등불로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38선을 막아서 그곳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그곳이 바로 동방에서 빛나는 등불로다가 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8을 막은 것입니다. 38선에 이렇게 전 세계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기구,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시면은 깃들, 그럴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장소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지 그런 장소가 없으면은 역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어디 제주도에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에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에 어디에 마련한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금방 붕괴됩니다. 저지됩니다. 그러므로 38 휴전선에 이 아리랑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구원주가 왔음을 알아보게끔 하는 그 증표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좌우 상망 한심사 좌우가 서로 바람이 한심한 일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지금 서로 바람이 한심한 일이죠. 또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로다가 정치권도 서로가 좌우가 그 바람이 사실 한심한 일입니다. 양호우인 분발하 양호우인 똥을 바란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 야당 야호 양 양당이
이 좌우가 바라는 것이 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선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또 인류의 낙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서 펼치는 역사를 따라 이룰 때 이제 인류가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쇄 38 역사시, 파쇄, 이제 38이 파쇄되는, 없어지는 역사를 이룰 때, 용사 쟁투 패용 하음, 용사가 서로 다툴 때, 패하는 용은 아래에서 입 다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사가 다툴 때, 이제 패하는 용은 아래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용일 기무 38. 용이 첫째, 일어남이 없는 38이어야 합니다. 38이어야 한다. 이 용은, 여기서 일컫는 용은 현재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지배 세력이 용입니다. 현대 지금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을 맡겨놨죠. 그래서 용에게 세상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기 위해 용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뱀은 바로 창조주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의 뜻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으로서 DNA 설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희와두의 두 분의 쌍둥이가 있는데 밑에 이 나선으로 꼬인 이 모양은 바로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잣대를 들고 있는데 DNA 설계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뱀을 일컫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DNA 설계자. 이렇게 뱀,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는, 이것은 바로 창조주, DNA를 설계한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38선에 초평두가 있는데, 초평두가 이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평두가 바로, 구원주가 재림하셔서 깃들 성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트르다무스에 여기에 성배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개의 보배를 물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선에서 초평두에서 역사를 펼치는 바로 재림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옥동취하 381, 이 옥자는 판문점의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임금 등불, 가을밤에 38을 대낮처럼 비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8선에서 펼치는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실 한 분이 펼치는 역사가 이제 가을밤을, 판문점의 가을밤을 대낮처럼 비춘다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임금 등불, 가을 추수의 밤을 밤새워 한다. 연금술의 아조초 심벌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이 용을 잡은 이제 구원주 창조주가 용을 잡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래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삼 쌍공이 사삼 쌍공
이제 4-3이 이제 비어있는, 양쪽에 비어있는 38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38가를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